자, 오늘 경기 첫 번째 막 차우갑사 저번에 이제 한번 당한 복수 리벤지 해줘야지요. 자, 일본의 야리아시가루 세부대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뭐냐 차우갑사하고 아시가루하고 싸웠을 때는 아시가루가 졌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회에서 아시가루와 이제 차우갑사와 싸웠는데 아시가루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차우갑사는 이번에 저번에 나간 한을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전투 시작! 자, 역시나 물량을 자랑하는 우리 아시가루 750명 곱하기 3 부대원들 역시나 자랑스러운 물량을 자랑합니다. 750명 곱하기 3니까 2250명이 되겠네요. 정말 부분만 잘 치면은 잘 말하면은 차우갑사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진 몰라요. 자, 그에 반해 숫자로는 월등하게 적은 차우갑사 90마리 과연 이내 전술이냐 아니면 실력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구만. 그냥 봐도 질만큼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에 비해 숫자는 볼품없는. 자, 좀 뛰어봅시다. 소수정의 차우갑사 기술대 물량 이게 치는 부분마다 이게 뭐냐 이길 확률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정중앙으로 들어가면 죽는데 오른쪽으로 쳐가 때리면은 이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험해보도록 하지요.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봅시다. 와, 근데 그냥 봐도 숫자 차이가 나거든요. 도중에 한 부대하고 차우갑사하고 싸워야 될 판이야. 솔직히 생산 비용에 감안했을 때는 아시가루가 차우갑사가 적어도 아시가루 여섯 부대는 씹어 먹어야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과연 자, 갑니다. 3번, 4번이구만. 자, 접근 중. 전부 다 지금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기술대 물량 반자의 시작! 전투 시작! 이건 아무리 봐도 미친 짓이다. 자, 현재 진입할 때 차우갑사 손실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 친구 저 여기서 뭐하는데? 전투를 시작하라. 자, 과연 자, 역시 정의 아시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썰려나갑니다. 과연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와, 그냥 학살인데 학살? 현재 아시가 뭐냐 차우갑사 6명 부상 6명 사망 적군 벌써 200명 정도 썰렸네요. 6명당 200명 와, 그러면은
60명 있으면은 2000명도 썬다는 건가? 해를 쩐다! 내가 바로 조선의 자존심이다! 어쌰 이 새끼였구릿! 자 일단은 차오갑사가 오른쪽으로 밀렸는데 자 일단 한 부대 박살 났고요. 자 다음 부대 갑니다. 자 다시 재정비해서 자 다시 재정비해서 자 한 부대 씹었어요. 벌써 500명 잡았습니다. 부상은 12명입니다 역시 차오갑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벽진을 일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중간을 노리도록 한다. 호랑이가 기운이 솟아나요. 오늘은 도미네이션을 현실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자존심을 건다. 도미에서는 한국이 쓰레기지만 뭐냐 토탈로 해서 한국? 조선? 감히 누가 조선을 무시하는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야 과연 옛날을 복수하나요? 옛날을 되돌려줍니까? 리벤지에 성공할 것인가? 칭! 자, 두 부대 싹쓸. 자, 라스트입니다. 자, 두 부제, 사기자로 적군 폐주 떴고요. 자, 현재 남은 차갑사 71명. 정확하게 숨. 뭐냐 한 19명 죽었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부대 이래 각개고 파니까 한 6부대도 잡겠는데? 가자! 각개고 파니까 혼자서 한 5부대 6부대도 잡겠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친구들 지금 옆에 안 보고 있어요. 이봐 자네 오른쪽을 봐! 화이팅! 오파! 와, 잘 싸운다! 지금 제 화면이 깨지나요? 제 화면이 깨지나요? 화면 안 깨지지요? 저는 아프리카 11년 반 방송했으면 짬이 있지. 웬만해서는 화질을 깨뜨리지 않는다. 어디서 원숭이 따위가 호랑이한테 덤비는가? 이제 그 화질을 깨뜨리고 못 깨뜨린 거는 BJ의 방송 기술 차이입니다. 짬이 있으면은 안 깨져요. 안 깨지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게임을 하려면은 그 게임에 최대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화질이 잘 안 깨질 거예요. 화질이 깨지면은 이제 저는 바꿉니다. 최적화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만 보면 됩니다. 물론 저도 깨질 때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최적화를 뛰어넘어서 이제 컴퓨터가 사양을 못 받아서 깨지는 거고 웬만해갖고는 이제 최적화 선을 맞추면은 안 깨집니다. 야 그냥 불도저인데? 이분들이 지나가니까 일본군 시체봐. 야 끝내줍니다. 일본군이 지금 뭐냐 숫자 맞고 숫자만 믿고 덤볐다가 지금 잽도 안 돼요. 하지만 일본군은 아직도 467명이 남았습니다. 자 사기자 쪘죠. 얼마 한 200명 죽으니까 애들도 무섭나 봅니다.
승리! 차우갑사가 옛날의 복수를 리벤지 성공합니다!